B를 넘어줬다. 손 선수 예예 일단
엄청난 부상 앞에 엄청난 부상 앞에 또 말 아, 할 말이 없으시면 넘어가서 아니니까 이분은 또 기다리니까 내일도 이제 어떤 경기가 아 어떤 경기가 있나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머리가 잠깐 멈췄는데 결국 생각해내지 못해서 제가 뭐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열심히 하겠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저 오늘도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해졌죠? 네! 좋습니다. 윤 선수의 내일을 향한 각오 같이 들어볼까요? 네. 뭐, 티는 잘 안 났을 수 있는데,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티 났어요. 네. 티 났어요. 이거 보고 내일 토크 위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재미있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떠들면서, 뭐, 농담을 하면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또 운동이니까 네. 내일도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MVP 양 선수 내일을 생각하고 들어볼까요? 일단 일단 저 트로피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그 대나무 대나무 수액에 들어있는 그 독소 빼는 패치 해주셨다는 거 진짜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누가 MVP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이라이트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착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달고나 정말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도끼가 안 빠지는데요? 아니 이 도끼를 이걸로 빼야 돼요. 도끼는 이걸로 빼야 돼서 네. 눈에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 양 MVP에게 시그널 맞추면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도 네.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1회 하이라이트 운동회 2022년 버전 첫째 날 1부가 끝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2부 디프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음원이 아니라 함께 노시는 시간이거든요. 노실 준비 됐나요? 관객으로 돌아가서 함께 노래하실 준비 됐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2부 하이라이트 멤버들과 함께 선수가 아니라 가수로서, 팬으로서, 라이트로서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쪽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승국이었고요. 하이라이트